계속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인데요. 서산시가 벚꽃 만개 시기인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해미천 일원에서 제2회 해미면 벚꽃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미천은 2.7km 구간에 600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생태하천과 어울려 멋들어지는데요. 개막식에선 공군군악대 공연을 비롯해 벚꽃음악회와 농특산물 판매, 불꽃놀이 등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축제 전후 2주간 벚꽃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벚꽃을 감상하며 해미천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진중관 서산시 해미면장은 다양한 공연과 즐길거리가 가득한 벚꽃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매년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